전국에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제외하고도 시도지정문화재와 비등록문화재가 4천여 점이나 흩어져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훼손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재 청구와 지역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은 문화재 돌봄 사업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육부 촌장의 위패를 모신 경주 남산자락의 양산재입니다. 얹은 지 40년이 넘어 낡고 부서진 기와를 드러내고 말끔하게 수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부서진 벽체를 메우는 미장 작업이 한창이고 낡아서 삐걱대던 대문도 새롭게 손질했습니다. 모두 비등록 문화재나 시도지정 문화재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그동안 방치돼 왔는데 문화재 돌봄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들을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돌보고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과 민간단체가 지난 2000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작한 문화재 돌봄 사업은 최근 문화재 보수 전문 인력까지 갖추면서 점차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년의 시간이 감안해서 이제 와공이나 미장이나 목공 등 전문 분야까지 함으로써 문화재를 즉시 수리함으로 해서 국가 예산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도 지정 문화재와 비등록 문화재 관리에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